동계올림픽 무대에다가 금메달을 달 연하누나 같은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어요. 남자 김연아를 꿈꾸던 이 어린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? 바로 빙판계의 아이돌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 씨입니다.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. 아역배우 출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초콜릿 과자 광고를 시작으로 수많은 광고에 출연했고요. 그 편지를 읽을 분은 제 아버님뿐이라고 하셨습니다.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비주얼은 그대로네요.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당시 떠오르는 아역배우였던 차준환 선수. 그가 스케이팅을 시작한 이유는요? 발레, 태권도, 바이올린, 피아노. 뭐 등등등 진짜 많은 거를 배웠었거든요. 네. 철저 그냥 완전 그냥 배우로 나가려고 하신 거군요. 네.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스케이트 타는 그런 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차준환 선수 각종 대회를 휩쓸며 신동으로 떠올랐습니다. 저는 재능형? 아 노력형. 노력형. 피겨스케이트 예능에서 진지 씨와 호흡을 맞춰 음반 위를 누비기도 했죠. 누나는 이렇게 활주를 하는데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? 그래 뭐야? 최근 이 두 사람이 11년 만에 재회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. 너무 저 너무 처음 뵙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처음 뵙다. 안녕하세요.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 차준환이 2회 연속 동계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. 2년 연속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며 국가대표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차준환 선수. 피겨라는 스포츠 자체가 기술과 예술의 조화가 이루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남기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. 앞으로 어떤 경기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지 기대하겠습니다.